어우 더워. 아, 이 더운데 푸른 깎아야 되고 어떻게 해. 안 더워? 덥지? 방독면까지 쓰고. 내가 좀 해볼까? 이거? 어. 아이, 이게 첫째 무겁기도 하지만 이 진동하고 그 엔진 소리 이런 것 때문에 겁나서 하기 힘들 거야, 여자들은. 그럼 뭐 다른 방법이 없어? 좀 가벼운 걸 하나 살까, 그러면? 정 나를 도와주고 싶어요? 어, 아니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도와주길 또 바라고 있군. 그래서 뭘 또 그래서야. 심지어 신문물이 또 들어왔어, 우리 집에. 보여줄게. 뭐야, 뭔데? 보여줄게, 따라와. 아니, 엊그저께 뭐 큰 박스가 오더니 그거였어? 이거, 전동식 예초기. 42V, 4000mAh 배터리가 두 개 들어있는 충전식 예초기입니다. 언박싱 하는 거는 짠! 얼굴 커버. 근데 별로 좀 약해요, 이거는. 됐어. 어, 본체! 본체, 이게 조립형이라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케이스, 브리세. 앞에 쪽. 이게 일반 엔진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자기네 날만 맞거나 아니면 특수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똑같이 생겨가지고 일반 칼날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폭발 유용 똑같이. 다음에 기본적인 이도날 와이어 벨트 손잡이. 아, 이거 알루미늄 커터예요. 조립 부속, 조립 부품들, 충전기, 42V, 4000mAh, 배터리 두 개. 예초기의 장점을 벌써 한 가지, 그냥 아직 많이 안 써봤지만, 이 예초기의 장점은 이 뭉치가 일반 예초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폭발유 예초기하고. 그래서 이도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 그 나일론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 그렇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얘가 그만큼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오늘은 이 제품을 충분히 사용해 보고 말미에 가서 정확히 이 제품의 성능, 그 다음에 장점, 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렇죠. 나 예초기질 하고 싶었어요. 이 땡볕에 한번 해보지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럼요. 너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데요? 가볍지. 배터리를 장착하고 일단 자, 작동법은 이렇게 한번 누르면 들어가고 녹아지잖아요. 누른 상태에서 얘를 보면 갑시다. 전쟁터로 나갑시다. 자, 얘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돌리면 처음에 회전력이 안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회전력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회전력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들어가서 자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엉킴도 없고 잘 잘라져요. 파워 키고 이 정도 소리 났을 때 돌리기 시작해. 잡았자. 이제 이런 풀들은 잘 잘리는 거 봤으니까 넝풀을 한번 잘라볼게. 넝풀이 잘 잘리는지. 그렇지. 남자분들 존경합니다. 처음이니까 무겁죠, 당연히. 예측 이름이 뭐라고요? 효자. 얘는 효자 할 것 같아요. 여자가 쓰기에 조금 버겁긴 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며칠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 전동 예초기 치고 상당히 좋아요. 지금부터는 한번 제가 하면서 배터리 러닝 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풀들이 되게 질기고 잘 안 나가는 풀들이거든요. 얼마나 좀 잘릴 수 있는지 한번 파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비교적 잘 잘리고 있어요. 그
너무 양이 많이 뭉쳐있는 곳에서 약간 저항감이 있는데, 그래도 시간만 한 30분 정도 있어만 나와주면, 배터리가 두 개니까 1시간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진짜 안 잘리는 풀이라고요? 풀 중에 제일 안 잘리는 풀이 이 풀이에요. 워낙 질기구나 풀이. 살살 해야 돼요, 굉장히. 왜 그래? 자, 보셨죠? 이렇게 가다가 흙을 때리거나 아니면 과부하 걸리면 자동기가 차단이 돼서 서버려요. 이렇게 고장이 아니고, 이거는 이 모터를 보호하기 위한 작동이 돼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껐다가 다시 한번 켜시면 작동을 해요. 힘들어. 와, 끝이 없네. 배터리 왜 이렇게 안 달아 이거? 40분 이상 된 거 같은데. 포기할까? 이때 앞에 태서 이거 테스트 한다고. 난 한 20, 30분이면 끝날 줄 알고. 뭐 하냐고. 전혀 힘들어도 못하겠어. 거의 먹었어? 힘들어도 못하겠어. 얘를 그냥 방전수치로 이렇게 돌려서. 하나 했어요? 1시간 2분이요. 1시간 2분? 응, 1시간 넘게 했는데 배터리가 살아있어요. 도저히 못해, 더워서. 이건 죽음이야. 의미가 없어. 어떻게 해. 오늘 필드 테스트를 제가 좀 심하게 했어요. 일반 예초기랑 똑같이 했어요. 질긴 풀, 그 다음에 환상 덩굴, 침농쿨, 아시바 파이프도 때려봤고, 돌도 때려봤고, 흙도 때려봤고. 제가 오늘 이 물건을 좀 얕봤어요, 처음에는. 물론 이거보다 파워는 약간은 약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파워가 세고, 특히 건전지가 저는 한 30분? 20, 30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돌렸는데, 제가 건전대 졌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36도에서 그냥 배터리 두 개를 돌리면 이거 배터리 하나가 기름 한 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을 커버하는 것 같아요. 기름 한 통 넣으면 한 시간 반 정도 제가 돌리는 것 같거든요. 기름 한 통은 3분의 2 정도 넣고 그러면 이거 기름 한 통하고 배터리 하나하고 거의 지금 맞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 밭을 운영하는 데는 뭐 부담이 없죠. 두 번째, 냄새가 안 나니까 좋고요. 힘든 거를 따지면 얘나 비슷해요. 제가 돌려보니까 얘는 무게중심을 다 등에다 짊어지고 여기는 크게 무게가 나가질 않거든요. 얘는 이거 무게 자체가 무거워요. 이거 쇠도 이게 워낙 좋은 거라 이 대가 좀 가벼운 알루미늄이라 그런지 그러죠. 대가 좀 계산이 돼서 무게가 좀 줄어든다면 알루미늄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더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무게감이 좀 있네요. 이 쇠 자체가 얘보다 얘는 좀 가볍고 얘는 무겁고 이 차이가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뭐 거의 비슷하게 엔진이나 전동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엄청나게 더운 날 이거를 엿보고 테스트한다고 들고 나갔다가 개고생한 날입니다. 어쨌든 만족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 구입처를 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상세정보에다가 요거 링크를 하나 걸어놓을게요. 요거 구입처 알려드리고, 역가용 이 전동 예초기를 구입하실 것 같으면 조금 더 부담하시고 조금 더 좋은 이런 좀 전문적인 예초기를 구입하시는 게 사용을 오래 하기도 할 수 있고 또 필드에 나가서 작업하실 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빨리 가서 샤워해요.